반쪽만 개통한 청주 오창간 LG로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끊긴 도로 때문에 차들이 비좁은 마을로 몰려들자 주민들이 아예 도로를 막기로 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와 오창산단을 연결하는 LG로. 도로가 반쪽만 개통하다 보니 운전자들은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좁은 마을길로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세보니 낮 시간에 마을길로 다니는 차량만 1,500여 대. 주민들은 보초를 서가면서 운전자들에게 일일이 호소문까지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들기면 좀 일일이 좀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예예, 이게 길은 좁은데 아주 위험해서 아주 죽겠어요 지금. 운전자들도 갑갑하기는 마찬가지. 이 앞에까지만 하니까 또 돌아가니까 손해도 뭐 시간도 그렇고 많이 불편하죠. 마을 주민들은 아예 이 길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통행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다음 달 3일부터는 농기계를 동원해 길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위험해갖고 안 되겠다. 이제 막자. 그걸로 이제 어른들하고 결정을 본 거죠. 이제 운전자들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도로는 이제 사용자산 아닌데 맥을 막죠. 그럼 또 민원도야죠. 뭐 할 수 없지 뭐. LG로 나머지 구간은 아무리 빨라야 오는 6월에나 개통할 예정. 도로를 반쪽만 개통해놓고 별다른 대책도 세우지 못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